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걷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기 생각과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빚도 갚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훨씬 더큰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 있는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읽고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든지, 책으로 기록되어 읽히든지, 다른 사람들이 읽는 것을 듣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리한 칼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심령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어두움을 다 걷어내고 밝은 빛 가운데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그들이 하는 마술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결탁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그것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는 마술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영국의 박물관에는 에베소에서 나온 마술 주문을 적어놓은 파피루스들이 있습니다. 그 파피루스 중에는 히브리인들의 신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문이 얼마나 신비로우며 비밀에 쌓여있느냐에 따라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특수한 문자로 이름을 기록해 놓고 또 주문을 표시해 놓아서 보통 사람들은 알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 문서들은 매우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비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숨겨놓았던 이 마술책들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어림자마도 억대가 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엄청난 가치의 책을 불사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매우 인, 큰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내가 알게 된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범한 죄를 고백하면, 그럴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죄를 감추거나 계속해서 죄와 함께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죄가 나에게 왕로로 타기 때문입니다. 어두움과 빛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섬기면서 동시에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죄를 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참된 회개를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생명을 얻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감당하면서 주 예수 님을왕 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 을갖게되 기를 주예 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